안녕하세요, 안소희입니다. 지금부터 마리 클레르의 팩트 체크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92년 6월 27일. 아이러니 첫 방송은 2007년 2월 10? 11일? 2월 10. 하트 차트. 부산에 39. 처음 만날 때 느낀 터치가 마지막까지 꼭 깊어지는 작품이었다. 오늘 나온 거 저는 다 너무 좋아서 다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하나만 고르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곡이든 저희의 곡을 커버해 주시면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뭉클해져요. 저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이쁘게 찍어주셔가지고. 어떤 게 좋을까요? 이거는 많은 아이디어를 저에게 주세요. 뭔가 이런 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보고 싶어요. 알려주시면 그 중에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박진영 PD님이랑 같이 했었던 나로 바꾸자. 처음 준비할 때도 그렇고 촬영을 하면서도 신기했어요. 제가 PD님이랑 이렇게 둘이서만 무대를 하는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신기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또 정말 PD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버킷리스트 중에도 하나인데요. 아직 도전을 못 해봤어요. 스쿠버 다이빙. 꼭 해보고 싶어요. 유효합니다. 제 마음속에 너무 있어요. 최근에 카카오 프렌즈샵에 갔었는데 아, 있을까 하고 봤는데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안 만들어주지? 찐 민초파. 맞습니다. 허시스 초콜릿에서 나오는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바가 있거든요. 겉에는 초코로 되어 있고 안에는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되어 있는데 매우 맛있습니다. 요즘에 날씨도 풀리면서 너무 좋아져가지고 운동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을 걸어서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들을 많이 걷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봄도 좋아해요. 맞아요. 봄에 진심인 편이에요. 꽃도 더 사기도 하고 꽃 보러도 정말 많이 가고 제 최애 봄꽃은 목련이에요. 올 봄은 나에게 몽글몽글한 시간이다. 봄에 좋아하는 꽃이 목련이라고 했는데 이 딱 목련이 지금 활짝 핀 것도 있지만 약간 피기 전에 이렇게 막 매달려 있는 게 이렇게 몽글몽글몽글 귀엽더라고요. 저에게 봄 하면 뭔가 그런 꽃들이 막 이제 막 피려고 막 이렇게 몽글몽글한 그런 게 딱 떠올라요. 네, 지금까지 안소희의 팩트체크였고요. 마리 클레르 5월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